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날에도 북한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한 겁니다. 최근 일주일 벌써 네 번째 미사일인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4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 350여 킬로미터, 고도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발 모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돼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인 알선 방향으로 날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대북연합훈련이 진행됐던 최근 일주일 사이 북한이 감행한 네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한 발, 28일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두 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두 발 등 발사 장소를 바꿔가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일곱 발을 쐈습니다. 핵 추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동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 성격으로 보이는데 네 차례 각각 미사일 종류를 달리해 발사하면서 전술핵 탑재 완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6일 시진핑 주석 사면임을 결정할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바로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대신 우선 연합훈련에 맞춤형 대응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길거나 파괴력이 높은 개념보다는 실전화돼 있고 핵탄두가 삽재도 가능하고 또 재래식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미사일 방어망을 위협하면서 쏠 수 있는 실전화된 무기를 통해서 아시안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행태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